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삼행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독자 이벤트의 결과를 발표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한 300개가 넘었어요.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화장품 두 분 하나씩. 오케이. 자, 첫 번째 너부터 해. 너 거 같은데. 핫 핫도그 좋다. 더 도그도 좋다. 멍? 그 그래도 기동님이 제일 좋다. 강민성님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성님 가산점 드리겠습니다. 아주 요런 삼행시가 진정한 삼행시죠. 그죠? 아니요. 핫! 핫소스의 도! 도미노 피자. 그! 그것만이 내 세상. 오! 센스가 좀 있으세요.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저는 약간 감점 드리고 싶어요. 왜요? 저는 도미노 피자보다 파파존스를 좋아합니다. 핫! 핫한 그곳에서 도! 도마 위에 갓 잡은 생선처럼 팔팔하게 뛰고 그! 그분의 엉덩이가 탐스럽구나. 생선처럼 팔팔한 그분의 엉덩이? 괜찮네요. 팔팔한 건 아무래도 제게 좀 팔팔한데 엉덩이 하면 제가 또 안 되죠. 근데 이게 약간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생선처럼 팔팔한 거 하나, 엉덩이 하나. 넘어갈게요. 어? 어? 아, 요거는 제 건 아닙니다. 핫 핫한 오빠들 저랑 여의도에서 또 도시락 저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? 그 그냥 먹자는 게 아니에요. 좋아요. 19살 여고생입니다. 어떡하지?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. 가산점 50점 드리겠습니다. 다음 핫 핫바디 재열님. 도 도망칠 생각 말고 그 그만 이리 와요. 와, 이분 센스 있으시네요. 와, 보실래요? 네, 어때요? 확인해보니까 핫바지 아니고 핫바지거든요. 핫바지. 딱. 이것도 센스 있어요. 자, 핫 핫한 명동 거리를 걷는데 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붙잡아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내 전 남친 띠로리. 이 형님 센스 있어. 센스 있어요? 센스 있어. 와, 핫 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. 그 그럼 벗어. 저 오빠도 이상해. 이분은 닉네임이 이응이응이응인데 그럴만 하네요. 닉네임 자체가 핫도그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. 어? 핫 도 또 해줘. 그 이상해. 이 구독자들이 다 핫도그화가 됐어요. 다 저희 닮아가져가지고. 와, 괜찮네요 이분도. 핫 핫한 도 도구를 사용하면 그 그냥 가 가버린다. 아, 혹시 아는 없는데 그냥 가 이건 혹시 뭐야? 가 점점. 이분 또 도구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. 이런 분들이 오히려 청결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뭘요? 관장 씨바 새끼야. 관장 도구로 하는 게 제일 좋아. 와, 너무 센스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무기명 투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또 각자의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핫도그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제가 발표할게요. 첫 번째. 어? 김희원님. 이거 누가 썼지? 다음 이응이응이응님. 핫뜨거웅. 겨울엔 아이스크림님. 보시죠. 아, 핫바디 재열님. 도망친 생각 말고 그만 이리 와요. 저희 누가 썼는지는 진짜 모릅니다. 핫바디 재열님. 일단 저는 안 했거든요.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진짜. 마지막 네 번째 후보 김 김애정님. 아, 이분 소신 제대로 지켰어요. 누가 또 이런 이분을 또 뽑았냐. 자, 김애정, 김희원, 겨울엔 아이스크림, 이응 이응 이응. 본인은 이거 뽑으실 것 같은데. 나도 고민 좀 해보고.
이애정님. 저는 이응이응이응님. 이응이응이응님. 김혜정님 축하드립니다. 이응이응이응님 축하드립니다. 이분 두 분은 영상을 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딱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두 분밖에 못 드린다는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 진짜 보면서 다 드리고 싶었어요. 300분 500분 다 드리고 싶었는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이벤트로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혜정님 센스 있고 독보적이었지 비록 그걸 봤지 나한테는 일단 그래도 크리에이터니까 이렇게 빛이 좀 나 나도 할 거야 누나 따라 원래 귀여운 하트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편지를 다 썼습니다. 이거를 저희 약속했던 화장품이랑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.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. 안녕. 슝슝슝.